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24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경기도 내 모든 구민에게 지급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주는 10만원은 현금이 아닙니다. 현금 10만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데요. 그럼 이 지역 화폐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고 수령하는지, 지급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대상은 지급 계획을 발표하기 전날인 23일 24시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에는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지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기본소득으로 주는 10만원은 현금이 아니라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행을 하고 해당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대안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아무 곳에서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매출 10억원 이상 나오는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한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는 표와 같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노브랜드, 주유소와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구리에서 살고 있어서 가맹점을 조회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가맹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이는 곳이 전부 지역화폐 가맹점이고 지도에 표시되지 않는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구리시에는 총 9,000개의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주지별 가맹점을 조회하고 싶으시면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댓글로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내가 일일이 검색해서 가맹점을 찾아다니는 것은 너무 어려운데요. 평소 내가 다니는 곳이 가맹점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 표시가 붙은 곳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에요. 가맹점이라고 붙어있는 곳은 보통 지역 이름 플러스 사랑 상품권 가맹점이라고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또는 영어로 땡큐페이 가맹점이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병원, 약국, 당구장이나 노래방 같은 레저업소 등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도 흔히 알고 계시는 전통시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고요. 사용 총액의 70에서 80% 이상 사용하면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용 기간인데요. 이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 금액은 다시 환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이 사라지는 거니까 꼭 기간 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는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인데요. 제가 직접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담당 직원이 아직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당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발표한 내용을 보면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사무소,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서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요.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받으시려는 분들은 자신의 신분을 알려줄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가족을 대신해서 가시는 경우는 자녀 중에 성인이 있으면 위임장 작성을 꼭 해야 한다고 하니까 꼭 준비물을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임장도 어디서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아직 사업 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제출 서류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4월에 다시 안내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지역화폐 지급이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있어요. 경기도 내에 많은 분들이 화폐를 받으러 모이실 거고 그러다 보면 혼잡스러운 상황도 생길까봐 약간의 걱정이 들긴 하는데 정부에서도 우려가 되는지 지급하는 과정에서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오브제나 통별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래도 외출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 착용 잘 하셔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